안녕하세요. IT 리더 이던다. 오늘은 고프로에서 새롭게 선보인 아주 신박한 액세서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에 장착한 볼타라는 액세서리인데요. 이렇게 그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삼각대로 변신도 하고, 그리고 리모컨도 있고, 그리고 충전까지 가능한, 우리가 지금까지 고프로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프로가 이 볼타 액세서리와 함께 크리에이터 에디션도 같이 선보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볼타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미지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일반적인 그립 형태의 액세서리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마운트가 있으니까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 때는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치가 필요한 순간에는 여기에 다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리를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마운트 홀이 있습니다. 삼각대라든지 다양한 연장봉을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핸드 그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진짜 매력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4900mAh의 배터리를 이 그립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작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여유분을 챙겨서 교체를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연결을 하면은 더 오랫동안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 같은 경우는 무려 5.3K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드로 촬영하면은 배터리 타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볼타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4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3K가 아닌 뭐 2.7K, FHD 이렇게 낮은 해상도로 촬영하면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용시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진짜 편해요. 연결만 해주면은 알아서 충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배터리처럼 사용하는 거죠. 참고로 연결 방식은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 커버가 분리가 되잖아요. 볼타 전용 커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타 전용 커버는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볼타 전용 커버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마운트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만 꼽아주면 모든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돼지꼬리처럼 말아져 있는데요. 고프로를 장착하고도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고프로를 직접 만져서 컨트롤하지 않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으로 전원도 켤 수 있고요. 녹화 모드 변환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블루투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매력적인 게 이거는 유선을 연결한 거잖아요. 얘를 분리해서 고프로를 다른 마운트에 장착을 해도 블루투스로 리모컨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에 달아놓고 얘로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매력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 거치를 하고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거리가 최대 30m까지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리모컨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 높은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LED로 어떤 모드인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모드인지 카메라 모드인지 타임랩스 모드인지 상태를 얘를 보지 않고서도 이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촬영할 일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배터리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은 이 볼타의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LED 5개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얼마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충전은 이 아래쪽에 커버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커버가 달려 있을까요? 바로 비나 눈이나 왔을 때 수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커버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센스 있는 기능으로 옆에 보면은
내장된 장착 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다른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싶을 때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장착 핑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립 같은 거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는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카메라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사용성을 가진 액세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프로가 또 센스 있게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같이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과 함께 볼타 액세서리, 미디어 모듈,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모듈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미디어 모듈을 왜 필요할까요?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 마이크가 좋아지긴 했어요. 좀 멀리서 촬영할 때나 좀 시끄러운 공간, 더 좋은 소리를 녹음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 모듈이 나왔습니다. 얘를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더 좋은 소리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 모듈에는 내장형 지향성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소음을 줄여주고 목소리를 잘 캐치할 수 있게 설계가 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하우스급의 음성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브이로그 촬영하신 분들이라면 얘도 꼭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미디어 모듈 장착하면은 고프로 볼타를 어떻게 연결하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미디어 모듈 같은 경우는 USB-C 타입의 단자가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후면에 커버가 있고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모듈은 다른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이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 모듈, 그리고 뭐 스크린 모듈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모듈, 정말 작은 사이즈의 조명 모듈인데요. 어두운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빛이 있어야 고프로로 더 좋은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얘는 최대 200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정말 놀라운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조명 모듈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플래시 모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트 커버가 있어서 빛을 은은하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충전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용시간은 최대 6시간이고 최대 10m 방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액세서리로 조합된 구성이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프로 볼타를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액티비티한 프로그램으로 스케이트보드를 배워봤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10을 보드에 장착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 볼타가 있으면 리모컨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영상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에 고프로를 거치하고 활용할 때도 이 볼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프로 히어로 10으로 찍은 영상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자, 이거 보드를 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안녕하세요. ITV 더 리듬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